안녕하세요, 고로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구독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콘텐츠는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유저들이 직접 제작하고 업로드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조회수, 좋아요, 댓글, 구독자 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명성, 그리고 콘텐츠의 품질과 인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에게 구독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에는 구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구독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콘텐츠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사이의 심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구독은 이용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자신의 정보와 선호도를 공개하고 알림을 받아서 새로운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시청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독은 이용자의 책임감과 헌신도를 요구하는 행위로, 크리에이터들은 이를 자신의 영상에만 적용하고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독 심리는 유튜브 이용자의 구독 채널 수와 구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 보면 유튜브 이용 요인, 구독 동기 요인, 유튜브 채널 평가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이용 요인. 유튜브 이용 요인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 그리고 유튜브에 지각된 유용성을 포함합니다.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고 오래 시청하는 이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많고, 유튜브가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구독 채널 수가 많고 구독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튜브를 적게 이용하고 짧게 시청하는 이용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낮고, 유튜브가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구독 채널 수가 적고 구독 만족도가 낮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독 동기 요인. 구독 동기 요인은 이용자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구독 동기 요인은 크게 편의성, 소통, 신뢰, 인식, 동일성, 소속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구독 동기는 이용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고 놓치지 않고 추천받기 위해 구독하는 것입니다. 소통 구독 동기는 이용자가 크리에이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해 구독하는 것입니다. 신뢰 구독 동기는 이용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정확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입니다. 인식 구독 동기는 이용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자신의 지식과 인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입니다. 동일성 구독 동기는 이용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자신의 취향과 성향과 일치하고 자신을 대변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입니다. 소속감 구독 동기는 이용자가 크리에이터와 다른 구독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독 동기 요인들은 구독 채널 수와 구독 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편의성 구독 동기는 구독 채널 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구독 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편의성 구독 동기를 가진 이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구독하고자 하지만 그만큼 콘텐츠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통, 신뢰, 인식, 동일성, 소속감 구독 동기는 구독 채널 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구독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이러한 구독 동기를 가진 이용자들은 자신과 잘 맞는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구독하고 그 콘텐츠에 대해 높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튜브 채널 평가 요인. 유튜브 채널 평가 요인은
이용자가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유튜브 채널 평가 요인은 크게 콘텐츠의 품질, 다양성, 창의성, 유머, 감동, 교육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품질은 콘텐츠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콘텐츠의 다양성은 콘텐츠가 얼마나 다른 주제와 형식을 다루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콘텐츠의 창의성은 콘텐츠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흥미롭고 도전적인지를 나타냅니다. 콘텐츠의 유머는 콘텐츠가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고 즐거운지를 나타냅니다. 콘텐츠의 감동은 콘텐츠가 얼마나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하고 감동시키는지를 나타냅니다. 콘텐츠의 교육성은 콘텐츠가 얼마나 유익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 평가 요인들은 이용자의 구독 채널 수와 구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의 품질, 다양성, 창의성, 유머, 감동, 교육성이 높은 채널은 구독 채널 수와 구독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이용자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용자는 유머와 감동을 중시하는 채널을 선호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는 교육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채널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구독 분기와 콘텐츠의 평가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널을 구독하고 구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이나 당부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정성껏 제작하고 성실하게 업로드하세요. 콘텐츠의 품질과 완성도는 이용자들의 구독 동기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이용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시청자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콘텐츠의 유머와 감동, 교육성을 적절히 녹여보세요. 콘텐츠의 유머와 감동, 교육성은 이용자들의 감정과 지식을 자극하고 콘텐츠에 대한 기억과 평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구독자들과의 소통은 이용자들의 소속감과 동일성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는 자신의 콘텐츠에 영감을 주고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크리에이터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봐야 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유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콘텐츠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적절한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시청해야 합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장르와 형식의 콘텐츠가 존재하며 각 콘텐츠는 크리에이터들의 개성과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콘텐츠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콘텐츠에도 도전해보고 다른 시각과 경험을 배우고 즐겨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의 소통을 통해 콘텐츠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단방향적인 송출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소통의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크리에이터들과의 채팅이나 댓글,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공유하고 콘텐츠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다른 시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유튜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유튜브 시청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의 마음가짐은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유튜브 플랫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즐기면서도 책임감과 예의를 갖고 크리에이터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즐겨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노력과 성공을 바라는 고로케였습니다.